비둘기라뇨. 아, 갈매기. 갈매기 씨. 갈매기 애기라고요. 바람 좋다. 우와. 역시 쉼이 필요했어. 범죄 없는 마을 날 입은지 범죄 없는 마을 날 입은지 다 젖었, 나 젖었어? 어. 진짜? 짬짬 막 이렇게 돼있어. 아, 다 젖었어. 진짜. 나도 그럴까? 한 다리 더, 한 다리. 아, 샤워하고 싶어. 저 사진 한 번만 찍어볼게요. 페퍼, 엄마, 엄마 차 탄다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수영 알아. 아, 됐다. 너무 인싸라서 알아. 감사합니다. 네. 대한민국 10대 비경. 향목 전망대. 정말 죽을 뻔했지만. 아, 가서 쉬어요? 저희가 못 끊겨 있어요?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? 선생님 또 맥주까지 챙겨주세요. 얼마나 시원해, 맥주까지. 얼마나 맛있어요? 아, 너 먹어라. 내가 운전할게. 감사합니다. 아, 저 올라오면서 와, 저거 진짜 대박이었겠다. 이 생각. 말에 안 시원했는데 이거. 아, 시원한 건데. 끝났어? 안주는 없어요, 근데. 안주가 저기. 저기 한번 보고 이거 마시면 안주지. 너무 맛있어? 말해 뭐해. 제일 맛있어. 여기서 온 것 중에 최고야. 땀쭉 흘리고 아시죠, 여러분? 누가 여러분 누군지 몰라. 그냥. 울릉도에서라고 해줘. 울릉도에서. 사진 하나 찍어야 돼. 야, 너 사진 한 번만 찍어. 우리의 마지막 날. 봐봐, 마지막 날. 수영하러. 수영하러 가요.
아기 아니에요? 8살이요. 8살이에요? 네. 와, 진짜 이쁘다. 와, 사장님, 이렇게 다 꾸며놓은 게 봐. 와, 와, 멋있다. 멋있지? 오빠, 아무 수영 안 했네. 오빠한테 보는. 술꾼이, 술꾼이에요, 이 정도. 가져와라! 가져와라! 알지. 주세요. 내 거예요. 우선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배. 배. 아, 숙소. 숙소하고 그다음에 배, 렌즈. 요 세 가만 하면은 우선 여행 출발 가능합니다. 근데 그게 그 세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우선 에어비앤비로 이제 강아지 되는 숙소를 봤죠, 저희가. 검색을 했죠. 근데 그게 된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돼. 일단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야 돼. 지금 우리 강아지가 이렇고 저렇고 몇 킬로 정도 되고. 그렇지, 그거를 설명해드려요. 그러고 이제 어필을 해야 돼. 우리 강아지가 여행을 되게 잘하고. 이제 그치? 여행 나가면 실내 배변을 하기 때문에 안에 뭐 그런 거 이제 더럽고 그럴 생각 없고 이제 나도 이제 청소 엄청 열심히 해서 나갈 거고 이런 걸 어필을 하면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. 왜냐면 그 과정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. 있지. 출발할 수 있는 항구가 세 개인가 그랬지. 그치. 출발할 수 있는 항구가 세 개. 근데 우리가 포항에서 강릉쪽. 왔는데 포항항이 솔직히 제일 멀잖아. 그렇지, 가는 시간도 멀고 거기까지 가는 데도 멀고. 여기에 들어오는 배편에 거기에 선박 거기 회사에다가 다 전화했죠. 직접 다 전화했죠. 된다. 소형견만 된다는 데도 있고. 맞아. 안 되는 데도 있고. 안 되는 데도 있고. 그 되는데 따로 짐칸인데 그 온도 조절이 안 돼. 하나씩 다 전화해. 지금 우리가 온 데가 된다고 했잖아. 그렇죠. 우리 내 좌석 앞에 놓는 게 된다고 해서 제일 멀리 온 거지. 포항에서 출발하는 선라이즈 오고 고난이 있었잖아 또. 그쵸. 아 맞아. 티켓팅 하는 데에서 이제 배로 바로 타는 게 연결이 되잖아. 그 티켓팅 하는 거기 들어가는 거기가 아예 페이지에 넣은 상태로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. 근데 우리 애가 무거우니까 솔직히 들이기가 진짜 힘든데 무조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목줄하고 케이지 들어와서 바로 넣으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 케이지 털 들었지. 어깨가 그래서 다 나간 것 같아 첫날에. 이렇게 해서 들고 들어와서 그리고 배도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 상태로 배로 들어가야 돼.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내릴 때도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왔지. 엄청 무거운 강아지는 또 힘들 것 같아. 맞아. 짐을 진짜 최소화하던지. 그러니까 혼자 왔으면 절대 안 되고. 이게 진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큰 강아지든 뭐든 상관없이 그렇죠. 이걸 들어야 돼. 그래서 진짜 무거우면은 좀 힘들고 그렇게 해서 왔고. 렌트카도 다 전화했지 거의. 렌트카 다 전화. 안 된다고 무조건 강아지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이제 되는 데가 있었지. 너무 고맙습니다. 같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. 근데 우선 그렇게 힘들어서 들어오는 그 순간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진짜 여기는 아 계속 좋다만 진짜 천번 말한 것 같아요.
5시 50분까지 탑승이거든? 응.